제가 1958년도에 국민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허. 2학년 올라갈 무렵에 네.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뭘 가지고 싶으셨어요? 근데 저희 반에 네 다섯 명 정도는 예쁜 책가방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부잣집 아이들만 그걸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보자기에 책을 이렇게 싸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허리춤에다 이렇게 메고 그냥 그것도 좋아서 이렇게 다녔어요. 책보. 예, 네, 근데 그것도 책을 이제 좀 많아지면은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축축축 쳐 내려서 가요. 아마 여기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엄마한테 나도 저기 어깨에 메는 책가방 하나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아유, 원래 공부 못하는 것들이 연자 다 하는 법이야. 왜? 책가방 없어서 공부 못하냐? 듣다가 변소리를 다 듣겠네. 나온 참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하. 어머님도 솔직히 얼마나 그 책가방 사주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못 사주시니까 괜히 저렇게 타박하신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어린 마음에 아, 정말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우리 반 반장이 마침 저희 집에 가는 방향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같이 학교를 갔는데 걔는 그 이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우리 가방 들어주게 할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흔쾌히 그래 좋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하면 질까? 간절함을 제가 졌어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아, 졌어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 책가방을 빼앗듯이 잡아가지고 그냥 뭐 집 쪽으로 향해 달렸죠.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서 하나도 안 무겁더라고요. 드디어 이 가방 내본 생각에. 예,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뭐 논두렁 밭두렁 뚝방귀를 그냥 막 내달렸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이것도 우리 어머니께서 보신 거예요. 어허. 그래 집에 왔더니 엄마가 저놈의 지지배가 비싼 맘 먹여서 학교 보내줬더니 남의 책가방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쵸. 너 어제 모질하냐고. 응? 너 당장 나가라고. 막 엄청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 진짜. 아니, 최소한 남의 집 애의 가방 메는 모습까지는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어머니께서. 다른 건 참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갖고 싶은 가방을 가져오지 못한 지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땐 정말 그 가방이 귀했나 봐요. 이제 그게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 국민학교 입학할 때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곳으로 책가방을 사줬어요. 사주면서 제가 가방 한번 매봤어요. 내면서 아 내가 어렸을 때 그 철없이 그 했던 그 생각과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 행동을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면서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선생님. 한 60년 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걸 보면 그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 책가방이 부러웠고 가방 하나가 이렇게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네요. 또 나의 어린 시절 소원 이야기 해볼까요? 예, 유병희 선생님.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한 3학년 때쯤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고등학교 진학은 정말 엄두도 못 낸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어허.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병인이 등록금은 내가 책임질 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가 좀 숨겨놓으셨던 쌈짓돈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요? 식구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뭐 무슨 일이냐고 우리 물었더니 실은 내가 어젯밤에 새까만 돼지 새끼 두 마리가 내 앞으로 걸어들어오는 꿈을 꿨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해결해 주시겠다고요? 네. 야. 아버지께서는 아니 뭐 돼지 꿈 꿨다고 뭐 돈이 뭐 걸어 들어온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허. 식구들도 어이없어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네. 정말 할머니께서 그 까만 털이 반지르르
정확하게 윤이 나는 새끼 돼지 두 마리를 사오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게 참 돼지 꿈꾸고 복권 샀다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돼지 꿈꾸고 돼지를 사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게요.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께서는 뭐 그 돼지를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셨어요. 네. 방앗간이 좀 제법 먼데 네. 매일 가서 그 겨 날린 거 있죠. 방앗 찢다 보면 겨 날린 거. 그 쓸어 오시고 춥다고 얼어 죽을까봐 방 안에서 키우기도 하고 돼지를 방 안에 들어와서 뭐 온갖 진짜 애지중지 그냥 사람보다 더 애지중지하게 키우셨는데 정말 털이 판덕한 게 그렇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내 그 돼지가 새끼를 낳고 그래가지고 네.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될 수 있었죠. 아니 딱 교사 임용되셔가지고 학교 갈 때 그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네가 핵교 선생이 된 건 내가 돼지 꿈을 꾼 덕분이다. 이러시면서 눈물을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돼지 꿈 꾸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돼지를 사야 되는 거가? 아니 어떻게? 아, 저 어제 꿈에 호랑이 나왔거든요. 호랑이는 어디서 파나요? 아 그거 안 살아요. 어디서 팔아? 야, 근데 진짜 말이 씨가 됐네. 그딱 그거네요. 아니 근데 정말 할머니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돼지를 사서 그 돼지를 통해서 학교 다 졸업시켜 주신 건데. 네, 할머니가 워낙 젊으시고 건강하셨어요. 16세 시집을 오셔가지고 18에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고 저희 아버지는 만 19에 저를 낳으셨어요. 어머. 한번 있어보자. 그러면 가을 아나운서 나이에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네네. 병이나 할머니가 돼지 꿈을 썼다. 야. 네, 30대 마지막쯤에 할머니가 되신 거죠. 야. 참 든든해하시고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비로소 할머니께 한 말씀 드릴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금 같이 우리 엄마랑 잘 하는 나라에 계시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보고 싶어요, 많이. 진한 사랑이 우리 유병인 선생님을 교사로 또 이렇게 만드셨다. 정말 이런 말이네요.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던 건데 두 분의 어릴 적 소원은 뭐였을지도 궁금해요. 남상일 씨는 당연히 뭐 명창이 소원이셨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텔레비전에 이제 그 유명한 국악인 선생님들 공연 보면서 나도 저런데 꼭 나와서 노래를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런 소원을 이뤘는데 그렇죠. 지금 소원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소원? 네. 뭐예요? 제가 자리를 옮겨서 저 옆에 한번 서보는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설마 같이 저분들 안 되겠네요. 같이 모시고 가고 싶은데. 아이고 윤정아 나오면서 행여나 그런 꿈 꾸지 말고 예, 왜냐면 여기가 허리가 많이 아파요. 이게. 저희 서 있으려면 여기 아주 편해요. 저희 운동해요. 허리 묶으면 돼요. 허리 운동하잖아요. 빨리 어릴 때 소원 얘기해. 네. 홍성필 선생님. 저는 어렸을 적에 중학교 다닐 시절을 생각이 드는데요. 한 70년대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구멍가게를 하셨었어요. 네. 텔레비전이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텔레비전이 있는 가게를 많이 찾았던 모양이고 그러니까 저희 집이 오늘 학교 갔다 오니까는 텔레비전이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가 꿈을 하나 키우게 됐고 소원을 하나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TV를 놓으면 보러 왔다 뭐라도 하나 사갈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TV를 두셨는데 그걸 보면서 꿈을 키우셨다고. 네, 예.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는 태연실 씨하고 장욱조 씨의 여로. 그 연구 나오는. 제 전국을 안 봤으면은 아주 뭐. 찾았다 기억은 늘날로 찾았다 아버지 찾았습니다 그 이제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아버지 그 이제 찾았다 기억은 많이. 그다음에 김희갑 황정순 선생님의 꽃피는 팔도광선 이런 있었어요. 거는 뭐.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 뭐. 네. 근데 저는 이제 최불암 선생님이 나오시는 수사반장을 좀 좋아했고 그거를 보고 반했어요.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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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무 정말 그것만 보면 가슴이 막 미워지는 것 같은 것이 저는 최불안 선생님의 인간성을 보고 그 사람을 참 좋아했어요. 어. 가끔 이제 사건이 좀 안 꼬일 때, 안 되고 막 풀리지 않을 때는 상부에 욕을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막 그 밑에 직원들한테 막 화도.